마태 13장 16절 17절에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보고 자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들을 듣고 자여도 듣지 못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짓고 믿는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은 바람것들의 실상 분명히 또한 그림자 아니라 시체라는 것을 저희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사를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얽히고 설치고 또 모든 일이 불안전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가정의 모든 어두운 면, 모든 부조리 다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불담으로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영육한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로 예수 믿는 체험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어둠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속세는 자녀 이사고든 이 시간에 그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말하시는 표준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잘 믿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 모든 성도들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의의 태양에서는 영원한 꺼지 않는 빛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두루 지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